설총의 미륵부처님 강세 대예언. 설총은 신라 경도강 때의 대학자입니다. 아버지는 원효대사이고 어머니는 요석공주입니다. 설총은 신라 10편 중에 한 사람이며 강수 최치원과 함께 신라의 3대 문장가로 불립니다. 대경의 능에 향차를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려 현종 13년 정월에 홍유후라는 시호를 추중받았습니다. 문조동의 신라 2현이라 하여 최치원과 함께 종양되었으며 경주 서악 서원에 재양되었습니다. 원효대사가 미륵상생경을 주석하여 증산상제님의 지상 출세운을 알렸다면 그의 아들 설총은 용화세존이 오시는 때 금강산에 맺혀 있는 세계 문명기운 용화낙원의 중심지 그리고 증산상제님과 증산상제님의 인사대권자가 여자성씨를 쓰는 이치, 소울음소리, 인류구원에 대한 법방을 소상히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말법시대의 군사의도가 나와서 인류구원이 매듭지어질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미륵불은 조선 말기에 출세하신다. 한양 지은 과거제 용화세존 말대래라.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시리라. 금강산 상대 성립하니 일용만호 차제응이라. 금강산에 세기운 서려 있으니 상소로운 청룡백호가 구비구비 응에 있도다. 1만 2천 문명화에 서기영봉 운기심이라. 1만 2천 도통군자를 출세시킬 새 문명의 꽃이여 서기 넘치는 영봉에 그 운기 새롭구나. 첫 구절은 미륵불께서 지상에 오시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화세존이란 미륵불의 별칭입니다. 설총은 미륵불께서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한양은 조선왕조의 도읍터입니다. 조선왕조는 이성계로부터 519년을 존속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건져 새 시대의 새 문명을 이룩할 미륵부처님의 1만 2천 도통군자가 이 조선민족에서 출세할 것을 이와 같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내용은 주장춘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륵존불은 여자 성씨로 오신다. 근어 여성 성어녀 하니 인류 성씨의 조상이 여자 성씨의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운 시원이 이루어지니 천도 고연 만고심이라. 이는 태초부터 우주정신으로 천도의 운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까닭이라. 이는 후천이 곤도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구원의 인사 비밀을 태초에 이미 예정된 우주자연정신의 시종의 동일성 원리를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씨 중에 계집여자가 들어가는 성은 강씨와 안씨가 있습니다. 한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역할을 하시고 근어 여성, 다른 한 분은 현실 역사 위에 미륵불의 도법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어 여성. 후천 낙원 문명 세계의 중심은 감방의 태전이다. 간지 태전 용화원의 36궁 개조은이라. 간방 한국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라. 세계 만국 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하리라. 태전은 대전의 본래 옛 지명입니다. 한일 병탄이 되기 한 해 전인 1909년 1월 당시 순종 황제를 호종하여 태전을 지나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이름을 보고 그 자리에서 태전의 태자의 점을 뺀 대전이라 부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것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금수 강산 곳곳의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거나 경복궁 앞에 일자 모양의 조선충독부 건물을 세운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미륵존불의 용화낙원 세계의 수도는 조선의 태전이라고 합니다. 미륵불은 세계낙원의 대업을 100년 전에 내려와 준비하신다. 100년 후사 100년 전 하니 100년 후의 일을 100년 전에 와서 집행하시니 선문 우성 도불통이라. 먼저 믿는 자들이 소름 소리는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미륵불께서 용화낙원이 펼쳐지기 100년 전에 오시어 100년 후 펼쳐지는 새 세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소울음소리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왜 도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을까요? 단순히 모든 종교의 도맥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일까요? 늦게 믿는 자들의 신앙 자세는 극히 게으르다. 전보 지급 후보완 하니 먼저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급하였건만 늦게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이그리 더딘고 시획 방촌 완보하오 남은 개벽의 시간 방촌에 불과하건만 게으른 신앙의 발걸음은 어찌할 것인고 용화낙원이 세워지기까지 100년의 과도기 동안 미륵불의 개벽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믿던 사람들은 이는 보천교 700만 시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믿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하지만 뒷사람들은 개벽을 눈앞에 두고도 소극적이라는 말입니다. 인도는 끊어지고 창생들은 제 죄로 다 죽는다. 배은망덕 무의해요. 군사지도 하척이요.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으며 군사부의 돈은 다 어디로 갔는고. 물의 무의 인도절하니 가련 창생 자진멸이라. 예절도 의리도 없이 인륜의 도가 다 끊어졌도다. 아 가련토다 창생들이여. 모두 제 죄로 멸망당하는구나. 왜 사람들이 개벽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설총은 대유학자답게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사람의 도리와 군사부의 도리를 말하며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인도에 벗어난 인간 스스로의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상제님이 강시로 오셨단 말이에요. 진주광시에. 진주광시 조상은 누구야? 진주광시의 최초의 조상. 염제신농씨. 염제신농씨.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에 지금의 중국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원래 그분의 아버지는 소전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조상이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족속이요. 그래서 이 소전이라는 분이 바로 배달국 지금으로부터 우리 그 한국인의 동방의 최초 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래? 배달. 그 배달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 환웅. 환웅천왕인데 여덟 번째 환웅천왕. 안부련 환웅천왕 때 그때 이제 이 소전이라는 분이 군대를 거느리고 배달국의 서쪽 국경의 일부일 거야. 그쪽에 가서 이제 군병 대장으로 감독관으로 갔는데 그곳에 강수라는 강물이 흘러가지고 성을 강시로 한 거야. 무슨 일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강시 유래가 됐는데 그 전에 바람풍가가 있어서 300년 전, 5500년 전에 5세 환웅천왕의 막내 왕자님이 누구라고 그랬어? 태오복희. 지금 우리들의 태극기 팔괘를 그리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의 그 바람풍가는 없어졌지만은 그분의 자손들은 8개 성씨로 이렇게 나눠서 살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람풍가는 사라져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체구가 좋은 사람 뭐라고 그래? 풍채가 좋다. 풍골이 좋다. 그런 칭호로만 쓰였을 뿐이다. 이제 상제님의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강가가 성의 원시가 돼서 내가 이제 개벽기를 맞이해서 가을 천지기백 개벽기를 맞이해서 이때는 원시로 반본해서 뿌리를 찾는 때이므로 강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이야. 강정산 상제님. 이제 이 정산 상제님의 도법을 처음 이 세상에 선포하던 그 초기, 그때 보천교라고 그랬는데요. 1910년, 20년대 동학혁명 60만 대군이 한 세대 후에 이 보천교가 일본 미국 국문선 공식 기록이 600만이에요. 그때 인구가 보통 1900만. 인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천교인데 이제 일본이 이 보천교의 비밀, 그 조직의 실상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보천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상해 임시정부의 큰 자금이 보천교에서 다 흘러나갔어요. 정읍에 본부가 있었던 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부분 다 댔는데 보천교는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이제 귀국을 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되는 조경환이라는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대흥리에 보천교에 빚을 많이 졌다. 그 다음에 4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바로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대한 역사 선언을 한 거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근데 왜 정읍에 와서 그 중대 선언을 했냐? 우리가 정읍에 많은 신세를 줬다고 하는 그런 담론이, 그런 고백이 지금도 정읍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